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제가 이 알바니를 수기분에 식재해놓은 게 8월 19일이에요. 여름에. 이 아이 정말 집에서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서 이 아이는 제가 시집도 안 보내고 데리고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알바니 군생 구하기가 요즘 힘들죠. 군생 구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저도 미리미리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아이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두 사이즈를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뭐 그 애드 사이즈도 이제 볼 수가 없고요. 요렇게 해서 이 아이는 요거는 이제 우리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화분인데요. 친구가 준 화분이에요. 제가 이런 색깔 좋아하니까요. 근데 요 아이가 깍지 같았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이 몇 있는데 얘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요 아이는 7월 14일날 심었네요. 얘는 이름표가 문패가 얘는 이름표가 어디로 갔는지 이사하면서 요렇게 까맣게 요렇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목대를 좀 하긴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아마 제가 물에다 담그면서 아마 무름이 온 건지 그러니까 물에다가 막 담그면서 통풍을 잘 안 세워줘가지고서 입장에 물이 차서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해서 말랐어요. 말르기는 이제 통풍이 되는지 아니면 균을 탄 건지 속상해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얘는 지금 빼놨었던 아이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까맣죠. 지금 요렇습니다. 요게 아마 높은 습도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는 병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밑을 보면 목대는요, 여기 보시면 너무 깨끗합니다. 요거 떼내고요. 요거 제가 떼낼게요. 떼내버리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깍지 같아도 요런 자국이 남기는 하는데 얘는 깍지라고 하기에는 이게 까맣게 깍지는 요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건 균일 거예요. 아마 균이 그러면서 여기 입장에 하나씩 중간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균이 타서 이런 것 같은데요. 물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이런 균이 이런 게 참 힘들지요. 이렇게 힘들 키우시면서 그래서 이런 아이를 좀 뽑았어요. 지금 뽑은 아이가 이 아이도 요래서 뽑았었고 지금 여기 다 떼어내고요. 제가 말렸습니다. 말렸고 여기도 지금 또 여기 이런 잎이 있죠. 여기도 또 그러고 있죠. 이게 약간의 이런 병. 균, 약간 탄저균처럼 균이 이러네요. 얘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잎을 다 떼어냈거든요. 얘는 깍지도 있었어요. 아직도 깍지 자국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또 두 녀석을, 한 녀석을, 요런 애를, 요렇게 하나씩 심었던 아이를 제가 빼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요즘 처치하느라고 바쁘지요? 얘는 또 안 맞네. 하나씩 심기는 이제 자리도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키핑장까지 쫓겨났는데 이제 우리 짝꿍한테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이제 자리 줄여야 되니까요. 하나씩 심어놓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좀 넣고 얘도 좀 넣고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우리 실장님한테 나 물건 가지고 올게 그래 놓고서는 지금 뭘 저면을 시켜놓은 게 있어서 물건 좀 챙겨올게 그래 놓고 여기서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매장 맡겨놓고 균이 탄 아이들 일단은 홀라당 막 벗겨놔요. 제가 벗겨놓고 지금은 뭘 해도 용서가 되는 계절처럼 참 그런 계절입니다. 참 좋아요. 분갈이하기도 좋고 이 시간이 되면 이제 또 약간의 쌀쌀함이 이제 얘는 화산석도 안 가졌는데 큰일 났네. 여기는 화산석도 없을 텐데 요 뒤에다가 하나 지지대를 해놓으면 두 녀석을 합식을 하니까 여기 가운데가 조금 여기다 흙을 좀 밀어 놓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조금 올라오게 요렇게 그러면 살짝 올라오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올려 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려 심으면요 뿌리가 불렁불렁해요. 얘도 아직 균이 있나? 얘도 살짝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요런 아이들 요즘 케어하느라고요. 키핑장에 오면은 또 요런 아이들을 몇 개씩 빼냅니다. 제가 키핑장 하니까 정말 매니아 같은 그런 느낌. 저 매니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팔면서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거 요런 힐링 또 요런 느낌이 있구나 해서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키핑장들 찾으시는 거구나 그러고요. 요렇게 재밌어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 자꾸만 오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 애들
저 앞동에서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제 본동에 그냥 물건 판매하는 동에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이 보이고 다 그랬는데, 이게 키핑동에 따로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얘가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더 특별하고 또 예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 요거 그는 요런 아이들은 빨리빨리 처치를 해줘야 돼요. 혹시나 분입하고 그럴까봐. 자,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봐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마사토를 올릴까 봅니다. 여기서 그냥 올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키핑장에 앉아서 이걸 하고 있으면은 이게 화면이 영상이 잘 나오는지 어쩌는지 잘 잡는다고 해놓긴 했는데, 요 밑에가 진짜 여기가 잘 보여서 좋네요. 앉아서 하니까 아이들 엉덩이 밑이 너무 짧아요. 아, 앉아서 하는 분갈이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엉덩이 밑에 이렇게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토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다시 한 달 정도 있다가 여기 공중뿔이 내렸나 안 내렸나 확인하면서, 물이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하면서 아이들 요거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밑에다가 마사 밀어넣으면서, 아니면 때로는 미소토를 밀어넣으면서. 저희 미소토 요즘 색깔도 참 예쁘게 나죠? 저희 진짜 베란다, 우리 실장님이 나 베란다 불났어 막 그러더라고요. 자랑을.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불났다. 그래서요. 아, 예쁩니다. 우리 실장님이 요즘 바깥에다 걸어놓고 아주 예쁨한 다육이들을 예쁘게 잘 보고 있더라고요. 아, 예쁘네. 또 여기 뿌리는 저기 균제 하나 갖고 온다는 게 까먹었네. 균제하고 살충제를 하나씩 들고 온다는 게 그냥 까먹습니다. 제가 이거 빗자루를 우리 포장하는 포장실에서 훔쳐왔어요. 우리 실장님 아시면 빗자루 내놔 그럴 텐데. 아, 이게 빗자루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언니들이 이런 거 요래서 갖고 있나 봐요. 빗자루 딱 써야 되는데, 빗자루 참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밑에 지금 엄청 지저분해졌어요. 자, 누구 뭐라 갈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아,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서 제가 저쪽에 지금 약간의, 잠깐만요, 여기도 살짝 지금 균이 타네. 여기도 이제 살짝 긁어볼게요. 이렇게 속이 흔히 보이는 애들은 저 속이 보이니까 좋기는 해요. 어, 괜찮네요. 아물었네. 균 탔다가 양을 저번에 쳐놓은 게 있어서 아물었나 봐. 살짝 이제 여기서 잘 자라라. 얘는 하나를 심어 놓네. 7월 14일 날. 자, 우리 그 군생 팔면서. 자, 7월 달에 제가 군생을 팔면서 여기다가 해놨더니 그 아이네요. 자, 솜물레분이죠. 솜물레분에다가. 아, 예쁘다. 자, 요렇게 해서요. 자, 친구가 준 화분. 요런 데다가 요렇게 끼워 놓고요. 자, 요렇게 지금 제가 균을 타서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처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요런 아이들은 빨리빨리 처치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자, 이게 물 타고 내려가서 아마 균 탔을 겁니다. 아, 요렇게 구멍도 뽕 나고 무슨 탄저병처럼. 자, 그렇죠? 아, 요렇게 꼴보기 싫은 애들 있어요. 자, 우리 교인들. 자, 그래서 요렇게 이런 아이들은 빨리빨리 처치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또 알바니 식구가 하나 늘었네요. 자, 친구 덕분에 예쁜 아이 하나 늘었습니다. 예쁜 아이 하나 또 잘 키워보겠습니다. 근데 아우, 여기 수기분에 진짜 얘는 정말 제가 잘 심었다고 생각하는 게, 얘를 심어놓고 너무 만족을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요렇게 일자, 요렇게 일자인데 어쩌면, 자, 방향도 잘 잡아줬거니와, 아,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깁은, 자, 고무신 같이 생긴 이 수깁은 타운형이죠. 너무너무 이뻐요. 여기다가 화산석 하나 딱 넣어줬을 때는, 그리고 얘가 집에서 큰은혜, 어머, 여기 애기 나오고 있었네. 집에서 큰은혜 보니까요,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예쁘더라고요. 아, 너도 목대가 있는, 자, 마치 롱기시마가 목대가 쭉 올라오는 아이처럼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얘도 색감이 라인 타면서 라인이 먼저 타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색감이 들어오더라고요. 얘는요, 예쁜 아이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수기분, 고무신 같은 수기분, 참 너무 색감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요거 아쉽게도 그때 샘플 하나 들어왔는데, 뭐 언제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샘플로만 그냥 하나 더. 여기도 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8월 19일 날 제가 식재했던 아이죠. 8월 19일 날
그래서 아직 그냥 물에다가 얘는 담그는 정도의 그런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담궈서 그냥, 왜? 화분이 낮은 화분들은요, 그냥 담궈서 주세요, 우리 고객님들. 자, 담그니까 차라리 제가 먼너 합식해 놓은 애도 있고, 항아리 뚜껑에 해 놓은 애도 있고, 그런 애들은 화분이 이게 높이가 낮다 보니까요, 그냥 담궈서 물을 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저희는 이제 키핑장이라 환풍기가 돌고 있는데, 환풍시설 잘 해 놓고, 이 아이들 바람 잘 쐬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와, 너 슈프림. 너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병아리콩 닮으네. 예, 진짜 이쁘네요. 얘는 여름에 색감을 내주고 지금 또 색감을 이렇게 빼고 있는데 참 이쁜 아이죠. 제 눈앞에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자아가. 맑은 색감 난다. 너무 이쁘다. 저는 이 맑은도 참 좋더라고요. 너무 이쁘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자, 알바니 균탄 아이. 자, 요런 아이들이 얼른 발견하시면 빨리빨리 자, 그 사이를 다 떼보시고 그 목대가 새카맣지 않으면은요, 요런 것만 떼주시고요. 그 밑에다 약을 한 번씩 살균제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대에다가요. 자, 그리고 통풍 잘 식혀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